안녕하세요. 저는 군무원에 대해 잘 몰랐던 초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나는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21년 군무원 차량직에 6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단기간에 군무원 합격할 수 있었던 저의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 차량특기병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어 21년 군무원 차량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역 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한 번의 기회로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에 쉬는 날 없이 매일 평균 10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도 거의 10년 전쯤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증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군무원 공부를 할 때 국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기본 책을 3회독했습니다. 군무원 국어는 지역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와우에듀 류승범 선생님의 문법 천재와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보려고 했습니다. 공무원 국어 모의고사를 풀 때는 거의 90 정도 나왔는데 군무원 국어는 60에서 80 정도로 오락가락해서 시험 마지막 날까지 긴장을 하고 공부했던 과목입니다. 이번 21년 군무원 국어는 문법 문제 비중이 많았습니다. 문법 위주로 공부해서 문법은 다 맞았지만 문학에서 헷갈리는 문제들도 몇 있었습니다. 22년 군무원 국어 고득점을 희망하신다면 문학 파트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자성어랑 고유어는 매일 공부했습니다. 다른 분들 보면 한자랑 한자성어 어휘를 버린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매일 1시간이라도 투자해서 남들 버리는 거 맞추면 내 점수가 남들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인 자동차 정비, 자동차공학 과목은 강의 신뢰도가 높은 와우에듀 이윤승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본질적인 정비의 개념과 구조를 머릿속에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본서는 매일 받고 회독은 4번 정도 하면서 천천히 꼼꼼히 회독했습니다. 아는 내용이라도 계속 봐야지 기본적인 문제에서 틀리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 문제까지 오답을 정리하여 내 것이 될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6개월 만에 군무원 차량직 필기 합격한 공부법을 공유했는데요. 공부의 가장 큰 적은 자만심에서 대충대충 복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겸손한 마음으로 본 거 꼼꼼히 보고 꾸준히 시간 투자를 하셔야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